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레드벨벳 아이린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아이린 구독자분께서 신청하셔가지고 풀이를 해볼 건데요. 벌써 29세네요. 나이가 꽤 들었네요. 네. 신미년 양띠에 태어났고요. 네, 신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술 일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묘월의 무토는 개수나 병화를 봐야지 그 쓰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수도 없고 무토도 없, 아니, 병화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귀함이라고 하는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상 공통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자질론을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예,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묘월 그랬기 때문에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관이라고 하는 격은 성향 자체가 보수적 그리고 주변의 시선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쉽게 마음을 안 열고 상대방과 친해진 다음에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관격은 정인을 보면 직장, 공무원, 자격취득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정인은 일단은 안 보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을 봤어요. 상관을 봤다라는 것은 격이 파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격이 파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어요. 정관격의 파격, 즉 상관으로서 정관이 파격됐다라는 것은 영모지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윗사람에게 대들어요 하는 것이 정관격의 상관을 봐서 상관경관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관격의 상관을 보면 뭔가 파격적이고 틀을 깨고 나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봄철에 신금은 칼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꽃샘추위라고 얘기를 하죠. 꽃샘추위. 꽃이 피어 보려고 했으나 칼바람이 불어서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면 원래 견관되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묘월에 신금 투관돼서 견관이 되었으니 뭔가 재미 있을 듯하면서 없는 것. 그래서 뭔가 어색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재밌는 사람인데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요. 견관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탈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으로 치자면 보수적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나왔으니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이 요즘은 좀 그렇게 뭐 싫어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견관이 된 가수는 트로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왠지 아이린 씨는 트로트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얼굴이죠. 네, 그래서 뭐지 싶은 사주이기도 합니다.
전광격이 재성을 봤으면 무엇을 하든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고요. 재성이 없으면 짧게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간에 재성도 필요하고 인성도 필요한데 무엇이 있을까요? 인성이 있으면 가수 하다가도 연기를 하거나 교육 쪽으로 또는 기획, 작사, 작곡 이런 데 재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자질이 없다 그러면 재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재성이 있으면 원래는 일을 꾸준하게 해가는 특성. 그러나 인성이 없으니 무언가 부족하게 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미중 정화, 술중 정화 어쩔 거냐라는 겁니다. 원래 해묘미라고 하는 합은 목생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인성이 없어도 있는 듯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죠. 생김새는 정인이 있어 보여요. 운이 인성운이라서 그럴까요? 일단은 운은 인성운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운에서 인성이 와서 저 상관이 활동을 못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2세가 되면 저 인성운이 끝나고 견관하고 관이 투간되었으니 어쩌면 트롯을 할지도 몰라요. 정말 안 어울리네요. 근데 사주는 뽕삘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원래 이제 좀한번 깨면 사람들이 받아주는 건데요. 예, 경관했으니 참 깬다 싶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세쯤 돼서는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데 트롯을 할지도. 예. 아니면 이제 저게 그 견관하였으니 경건하였으니 이슈, 스캔들 이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습한 사주죠. 근데 약간 조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남녀 관계가 질척거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구설 시비는 동반해야 하니, 혹, 뭐, 음주, 운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관은 원래가 남의 일, 간섭하는 것이 견관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간섭하는 직업.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은, 아이돌, 그랬죠. 생일이 다를 수도 있고, 인성이 와서 지금 견관을 막아주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32세가 되면, 직업적 변동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은 32세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지는 묘술합 했네요. 묘술합.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합. 즉, 무언가 전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교육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기획도 나쁘지가 않고요. 이제 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예정운 견관하면 상리를 깨는 뭐 결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상리 일반적인 결혼보다 연하 또는 나이 차이가 아주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인연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일지 비견은 친구처럼 편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하를 만나거나 그러는 가능성도 있고요. 결혼은 32세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단 운에서 경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경관을 했다라는 것은 옛날 관점으로 치자면 이혼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32세 을미대운을 지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결혼을. 그러니까 32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략 35세 정도의 결혼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올해 지지로 해수가 와서 해묘미하니 관을 생하였죠. 관은 명예 또는 회사 정책을 따르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겁재가 왔으니까 독립, 분가, 이탈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자리 잡기 가능 그런 거고요. 애정적으로 봤을 때 올해 운은 겁재가 재성을 달고 오면서 관을 합했으니 이것은 내 남자가 아니네입니다. 올해 헤어질 남자를 만나거나 애인이 있으면 헤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정운이 언제 좋을까요? 2023년? 네, 이때 결혼 가능. 또는 좋은 인연 만나기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쯤 누구 만나고 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가볍게 만나보세요 하는 거고요. 관은 미토에 합하고 술토에 합하니 다 합하네요. 남자는 여자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고요. 보통 일반인이라면 이런 구조가 다녀온 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니까 그런 일이 좀 없겠죠. 자, 천간에 신금 편관이니 성격이 좀 강한 분 같고요. 해묘미에서 돼지띠 가능성 있고요. 축술미에서 소띠 가능성 있지요. 좋은 것은 인성이 배합되어 있으면 좋으니까 인오술 그 중에서 오화 경호년 말띠면 한살 맞네요. 네, 아니면 천간으로 정화 뜬 정화가 뜨려면 정묘생 네 이렇게 인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형성되고요. 뜬금없이 트로트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저 경관이라는 것은 개그맨들한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는 트로트 하는 데 많아서 혹시나 하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32세 정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라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연예계를 관두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 구조가 일반인으로 가는 것은 42세 정도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뭐, 아이린, 이름만 알지 잘 몰라서, 예,
우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